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도입니다. 오늘은 불면증 치료, 독감 치료, 기침을 멈추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균, 바이러스 살균 효과 등이 있는 만병통치 건강보호신 약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꿀 1병 2.4kg입니다. 그리고 홍삼액기스 240g짜리 2병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1kg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편을 썰어서 5일 정도 말린 겁니다. 1kg를 말린 양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추는 말린 대추가 400g입니다. 그리고 레몬이 4개, 그리고 계피가루가 50g짜리가 2개입니다. 그리고 흑설탕 약간입니다. 꿀은 인간들이 옛날부터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당분입니다. 감기, 기침, 독감 증상의 완화에 매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꿀물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항생작용으로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살균, 항균 작용으로 위염, 간염, 구내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화분과 효소,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체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홍삼은 인삼을 사용해서 가공한 것입니다. 말리지 않는 수삼을 찌고 익히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 것입니다. 항암 효과, 항당뇨 효과, 항산화 효과, 성기능 장애 개선, 노화 방지, 피로 회복, 혈액 순환 개선, 노인성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백삼보다는 홍삼이 사포닌을 포함해서 인체에 유용한 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매운맛을 지닌 진저롤과 쇼가울 성분이 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위액 분비를 활성화해서 건의작용과 소화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심작용과 해독작용, 살균작용, 항균작용, 소염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위산과다증이나 위궤양 환자, 당뇨 환자, 치질 환자, 임산부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강을 말리게 되면은 효능이 10배 이상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추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수족냉증과 복부냉증을 완화해줍니다. 세로토닌 성분을 활성화해서 불면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이섬유와 미네랄, 다양한 비타민 성분은 심혈관 뇌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향상과 비염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대추를 말리게 되면 독성이 제거가 되고 항산화 작용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말린 대추는 단단한 섬유질로 이루어져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는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강과 궁합이 매우 잘 맞는 식품입니다. 레몬은 변비, 소화불량, 위산과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회복, 고혈압 예방, 살균작용도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시켜서 동맥경화와 혈관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고 이뇨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성분을 결합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디톡스 효과로 간 기능 강화와 독소 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몸속의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을 해줍니다. 그러나 강한 산성은 치아를 손상할 수 있고 위가 약한 사람들은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피는 항균 효과, 항염증,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 방지와 혈당 조절을 했습니다. 소염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입냄새 제거와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당뇨, 임산부,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현기증, 심혈관 질환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독성이 있어서 1회에 권장량은 1g 정도입니다. 꿀과 계피는 매우 궁합이 좋고 차로 마시게 되면 더욱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설탕은 사탕수수에 즙을 끓여서 만든 것입니다. 사탕수수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흑설탕의 주성분은 포도당이고 철분이 풍부합니다.
발효 숙성을 돕고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함께 합쳐져서 저온 숙성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성분들이 화학 반응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좋은 약성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숙성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기간 보관을 하여도 무관합니다. 약간의 효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즉시 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의 모든 성분과 효능이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의 이름을 만병통치 건강보신약차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병통치 건강보신약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생강은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껍질을 벗긴 후 편을 썰어서 4일에서 5일 정도 건조시켜줍니다. 레몬과 대추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소금과 식초를 혼합한 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헹궈 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약이라든가 잔유물이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다. 대추는 물기를 제거한 후에 씨를 제거하고 4등분을 해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그리고 레몬은 물기를 완전히 건조한 후에 씨를 제거하고 조각을 내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계피가루와 골고루 잘 버무려서 물기가 없는 병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홍삼 몇 개씩을 먼저 붓고 그 다음에 꿀을 부어줍니다. 맨 위에 흑설탕으로 채워서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제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료들을 잘 혼합을 해서 미리 준비해 준 병에다가 담으면 됩니다. 이 정도 양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두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혼합해서 담은 다음에 홍삼 액기스를 한 병을 다 붓습니다. 그 다음에 꿀을 한 반병 정도 여기다 부을 겁니다.
꿀이 거의 한 반병 정도 들어갔죠. 맨 위에 흑설탕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밀봉을 해서 냉장고라든가 서늘한 곳에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만 숙성을 시키면 아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만병통치 건강보신 약차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모든 제조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모든 재료의 양은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조를 하면서 재료들의 각각의 양이 이 정도일 때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천연 방부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보관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나 독감이 유행할 때는 수시로 끓여서 차로 마시면 면역과 예방 치료에도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가 걸렸거나 기침을 할 때에도 끓여서 차로 마시면 즉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특히 불면증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욱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먹기 전에 귤을 잘라서 껍질째 함께 넣고 끓이면 맛도 좋고 향도 좋고 효능도 더 좋습니다. 저는 이 약차를 오래전부터 직접 만들어서 현재까지 먹고 있습니다. 먹기 전에는 감기가 자주 걸렸었습니다. 이 약차를 마시고 난 후부터는 감기가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에 스키장에서 혹한의 날씨에도 매년 겨울마다 이 차를 마시면서 모든 경기 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잘 견디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증이 된 것입니다. 믿고 만들어서 온 가족이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만들기도 부담스러운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사서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하는 것에 믿음이 갑니까? 어떤 재료들을 사용했을까? 제조 공정 과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나와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인데 좀 더 세심하고 노력을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질병에 걸렸다면 조기에 잡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게으른 부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건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자이고 건강하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매우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